후에는 좀 삶에 대한 선택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싶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논술에서 아주 신나게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하고 재벌을 꿈꾸는 JT입니다. 제가 약간 하고 싶은 게 많고 취미도 많은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라고 이제 저는 현재 이제 재벌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요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춤도 배우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또 철학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사모점은 약간 집 같은 분위기예요. 오면은 이제 가정집 이런 거 같은 분위기고 밖에서 일로 찌들고 오면은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논술을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막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에 블록체인의 집합체다 보니까 새로운 IT 트렌드나 그런 블록체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알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초에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클럽하우스 들어가면 이제 다 논술 사람들인 거죠.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디파이나 뭐 NFT, DAO 같은 개념들을 먼저 알고 먼저 공부해서 그런 점들이 IT 하는 사람이나 스타트업 아니면은 뭐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논술에서는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제 같은 이제 사무실 식구들이랑 위스키 한잔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 기억이 요즘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재밌는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찾다 보면 이제 영화가 엄청 재미없어서 자꾸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소소한 재미? 대단한 일 아니지만 소소한 재미를 요새는 많이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논술에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좀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밟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외부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관찰을 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을 저한테 약간 맞추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성장했던 많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일을 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에 맞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논술에는 그런 스타트업 하거나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직을 할때 굉장히 이제 나는 막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가진 기술 셋들로 그 회사에 가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건지가 이제 정말 명확하게 자리 잡아서 그런 점들이 이제 커리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점이 다르지만 저는 수치화를 해야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급, 월 수입에 이제 수치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논술 들어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월 수입이 한 3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 논술은 다워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상호점이 신규 입주자가 굉장히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셀프 마케팅과 셀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논술은 다오고 모든 농숙자들이 이제 논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다오 같습니다. 논술에는 좀 삶에 대한 선택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싶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논술에서 아주 신나게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